이제야 저 얘기를 하는데 그래. 그 당시 이제 PC 통신이 아, 그렇죠. 막 시작을 될 때, 그러니까 시청자 게시판이 막 나오고 네. 막 거기에 이제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막 글을 남기고 수기 그 다음에 우리 또 경화 씨 네. 그 당시에 댓글을 제가 좀 남기라고. 야 댓글까지 막 이렇게 그러니까 댓글을 그냥 시켰어. 예능에 생각이 들어. 왜냐면 우리 코너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일단 띄워야 된다. 우리 야 이거 그때는 그런 게 안 하셨어요. 했었어요. 아 근데 그러니까 했었어야 되는데 코너 말고 내 위주로 자꾸 댓글 올리라고 하니까. 배짱이 웃기다 이런 거였어. 배짱이 위주로 올려. 배짱이 웃겨. 그래서 나는 했어. 그때 착해가지고 했어. 내용이 배짱이가 세상에서 제일 웃긴 거. 배짱이 씨 너무 웃기다. 유재석 너무 웃기다. 메인 MC로 해달라. 난 사실 배짱이 내가 띄웠어. 사실 진짜. 내가 키운 거야 이거 진짜. 사실 수기가 배짱이를 진짜 많이. 아니, 배짱이 대상 그럼. 대상 메이커네. 그럼 유재석은 내가 띄웠다. 내가 띄웠다. 숙라인인 거예요 그러면? 유재석이 숙라인이죠. 내가 다 이걸로. 유재석 씨. 그걸 다 썼다고 내가. 그때 오히려 이게 확 늘었어. 아 그때 이제 김국진, 김수용, 박수홍, 김용만, 남희석, 유재석 그 멤버들이 네. 전설의 7기 싹 다 잘나갔지. KBS 전설의 그 7기가 너무 인성도 너무 좋고 아이디어도 너무 잘 짜고 다 이렇게 해서 후배들이 다 팬클럽이 있었어. 후배 팬클럽? 김국진 팬클럽, 뭐 김용만 팬클럽 쭉 이렇게 많았었는데 배짱이는 없었어. 뭘 주진 않은 거야. 야, 거야. 그 당시 배짱이는 줄 게 없었어. 배짱이 줄 게 없었어? 배짱이는 배짱이 항상 다이어트를 하고 배짱... 밥을 먹고 오고 매력도 없었어. 뭔 매력이야. 남자로서. 남자로서. 무슨 매력. 남자야 진짜. 나도 느꼈어. 단 한 번도 숙이나 은이나 네. 그 당시에 나랑 코너를 그렇게 하면서도 나한테 요만큼 줘. 그때는 얘네들이 한 번은 진짜 열이 받았는지 그 기억할지 모르겠어.